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강의했는데 다시 녹음이 잘안 됐다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하는 지금 이 현재 당신들의 시간은 우리 사업자님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애터미 몇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많은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오늘 강의하는 것은 성공 실행 플랜. 어떻게 성공해서는 내가 플랜을 잡아서 나가야 될지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핸드폰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나란 존재를 내가 알기 이전에 핸드폰을 여는 순간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첫 시간에 내 삶에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정립하기 전에, 나를 정리하기 전에 그 핸드폰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제가 오픈되어 버리는 나를 생각할 시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습관을 만들고 아침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부터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행 플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우리가 하고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안 볼게요. 보니까 또 헷갈리네. 잠시만요. 아침 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 명확성,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나갈지, 그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 모호한, 그냥 두리뭉실한 목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써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사업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오픈했습니다. 근데 오픈을 했는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2018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날짜 2월 16일 8월 16일 날 등록했는데 누구는 8월 16일 등록했는데 누구는 벌써 성공자가 돼 있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사업자 같이 여전히 착한 어떤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볼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땠냐면 내가 첫 번째 사업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사업가의 마음가짐. 제가 인도네시아 한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순수만 1번이고 2번으로 순수만 바꾼 것밖에 없는데 1번 가진 사업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왔는데 2번 가진 사업자는 초반에 시작할 때좀 어그러지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이번 사업자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왜 나는 그 잔매 위에 있지 않나? 왜 나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번 사업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다하고 자기가 항상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밑에 하위조직도 있죠.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는 위에 저한테도 말하고 말하면서 뭐냐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나 하면서 첫 번째 사업자가 아닌 두 번째 삶. 우리는 파트너가 돼야 되지만은 선미는 말하면 우리는 스폰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인드를 첫 번째 사업자로 이루게 됩니다. 제 좌측에 두 사람의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는 첫 번째 사업자고 두 번째 사업자도 첫 번째 사업자입니다. 왜? 첫 번째 사업자는 두 번째 사업자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거저 먹는 식으로 좌측은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좌측은 자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1번으로 첫 번째 등록인 이 자매가 참 좋은 라인을 가졌잖아요. 좌측이 우측인데 한쪽이 안전하도 엮이니까 참 시하는 뭐냐면 1번 사업자의 우측에도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업자였던 제두 번째 사업자는 이 무리아라는 사람은 요즘 자기는 무조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위에가 어떻든 간에 위에가 날 도와주든지 내 스폰서가 있든지 없든 간에 저기는 스폰서 없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브리아는 항상 첫 번째 사업자, 1번 사업자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브리아 한명 플러스 우리 다른 모든 사업자보다 이브리아가 두 배로 더 큽니다. 지금 이브리아를 제한 모든 다른 사업자를 포함해도 이브리아가 더 큽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브리아는 위랑 아래를 관계없이 1번 사업자를 마음 가지고 좌측 우측 혼자서 다 해나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정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는 1번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죠. 내가 한번 실망하고 내가 한번 마음이 상하면 3개월이 뒤처진다. 내가 두번 마음이 상하고 두번 실망하면 6개월이 뒤처집니다. 내가 세번 마음이 상하고 내가 세번 실망하면 애틈이라면서 우리가 하면 1년 정도 뒤처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실망하지 않는 자들, 불평하지 않는 자들, 내가 순종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만 봅니다. 근데 끊임없이 위에 스폰서는 왜 저러니, 나는 왜 그러니 이렇게 계속 하는 사업자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 나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의 목표를 세우면서 이것이 실행 가능한 내가 실행 가능한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1번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종이에 목표를 또 우리 여러분 삶에 종이에 써 내려가시고 여러분 종이에 적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에 강의를 부탁하기 전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강의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아침에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강의 너무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소에 강의를 계속해서 적어 나가기 때문에 평소에 늘 강의할 것들에서 내 노트에다가 이 노트에다가 적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강의든지 강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 목표에 설정 내가 할 일들 적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적어 나가면서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아침에 저는 다섯 가지를 적는다 했죠. 첫 번째 일기를 적습니다. 그 하루 전날의 일기를 아침에 적습니다. 아침에 나는 어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문제 있었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지지 못한 내가 나한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한 글자 읽어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 번은 저를 굉장히 욕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 조심해. 언행 일치 하라. 저한테 그렇게 말도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약속 안 지켰어. 너 아침 시간 무너지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너첫 시간 잘 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제 했던 것들을 반성의 것들을 제가 적어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적냐면 이제 반성했잖아요. 근데 반성만 하면 끝이 안 됩니다. 반성하고 후에 내가 정말 어제 감사했던 일. 제가 어제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어제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갔던 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 적는 겁니다. 어제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뭐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했던 일을 적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뭘 적냐면 첫 번째 반성의 글을 적고 두 번째 감사를 적으면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봅니다. 왜 적냐면 내가 적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면 하루를 뭔가 이렇게 분주했는데 하루가 굉장히 분주했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일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에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석정 사장님 만난다. 그럼 석정 사장님하고 평소에 대화를 했으면 오늘 석정 사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했을 때 이분한테는 이것을 내가 제안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만날 사람도 적어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어떤 거막 적어도 돼요. 아침에 우리 최경욱 사장님이 뭐 노트를 하다 보면 이게 적었다 적었다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보행사장 같이 적은 노트를
다시 정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류에 빠진 거냐면 노트를 잘 꼼꼼하게 적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노트 보면 이게 보면 막 여기도 적어놓고 막 손에 잡히는데 적기도 해요. 그냥 적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노트를 가지고 또 꼼꼼하게 다음 노트로 옮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시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은 노트에 대해서 계속 적어놓은 거 알면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고 이게 같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적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예, 적는 습관을 적으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종이에 써놔갑니다. 네 번째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인드맵을 해야 됩니다. 너 오늘 너 멋있어. 너 요즘 너무 좋아. 너 요즘 칭찬 많이 듣고 있어. 너 조금만 더 너의 마인드를 이렇게 제 마인드에 대해서 다짐하는 글들을 좀 적어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은 것 중에서 하나 소개하면 높은 곳에서 오르지만 존경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많이 가진 것보다 실천되고 이해되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막 교만하지 않도록 적어보기도 하고 실행하라 미루지 마라 본이 되라. 이게 제가 적었던 그 마인드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도 하고 또 여러분 스토리보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판매를 한다. 요즘 세미 SM 가잖아요. 저는 참 그 굉장히 흥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굉장히 염려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 이 도전은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갖추어질 때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갖추어지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상태에 도전하잖아요. 그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저 우리 멤버들한테 사람들한테 뭘 말하냐면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도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집을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차이점은 무엇이 뭘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기초를 당당하게 세워줘서 그 기초가 줄줄이 올라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기초가 없이 그냥 집을 세워놓죠. 근데 어느 풍파가 오면 무너집니다. 우리 애터미 사람들 많은 우리 사업자님들이 시작은 좋으나 끝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초기 6개월, 초기 1년을 잘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시장에 와서 우리가 소비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사업자가 됐을 때 여러분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됐을 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내 기초는 뭡니까? 나의 마음가짐. 첫 번째, 내 마음가짐. 두 번째, 소비자 형성하는 거. 세 번째, 비전 품기.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 먼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올전하게 채워지지 않고 따라간다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포지티브한 마인드와 내가 할수 있다는 마인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우리 아티미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국 오니까 많이 시간이 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제 멤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남죠. 그러면 나는 띵까띵까 하지 않죠. 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국장님 마인드도 도와드리고 우리 임영 교수님 우측도 도와드리고 다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도와주면서 또 누가 제일 도움받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도움받습니다. 왜? 제가 이런 라인들을 도와주면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는데 강의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제가 가잖아요. 제 열정을, 제 어떤 마인드를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도움해서 나갑니다. 제가 도와서 기쁘고 또 저를 숨쉬게 해서 기쁘고 또 저에게 함께 나가게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 마인드를 잡아가는 그래서 아침에 종이에 적으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애팀이라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요즘 젊은 우리 그 사업가님들 또 이렇게 성공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빨리 가야 돼. 진짜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진짜 간절함으로 내가 하겠다.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판매에서 도전하고 셈이 되는데 정말 모류에 섰지 말고 반수기에서는 그같이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현지인들이 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미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워지기 전까지 제가 사역이라는 모든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좀 나는 다른 그룹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천천히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처음에 시작할 때 사로노즈 마스터가 6명 나왔습니다. 저는 콧방귀 꼈습니다. 제가 아무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승급했다고 막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급했습니다. 지금 그 초기에 승급했다고 올라갔던 그 10월 24일 며칠이죠. 그 10월 달에 그 12월 달에 우리가 그 그랜드 오픈 인도네시아 할 때 그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뭐 사로노즈 마스터 몇 프로 정도 남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왜? 과정이 없는 성장은 나중에 독이 됩니다. 내가 판매사가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내가 애용자가 되고 옷도 판매사가 될 때 내가 겪고 왔던 그 과정이 그 다음에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내가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외친 거 말한 게 있습니다. 제발 소비자 만들어라. 좌측에 150, 우측에 150 소비자 만들어야 된다. 정말 첫 번째 좌측에 150, 우측에 150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내 가전은 좌측에 150, 우측에 150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참 들어오는 말 중에서 참 내가 안타까운 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샘이 SM을 도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그 말이 너무나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샘이 SM은 도전이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150 만들어야만이 150 만들어 샘이 SM 도전하는 것보다는 샘이 SM이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반판매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 반매사라고 하죠. 좀 말도 어렵네요. 여러분 샘이 SM 도전하지 마십시오. 반판매사 도전하지 마십시오. 반판매사는 여러분 반판매사를 내가 150을 만드는 것이 애터미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반석을 만드는 겁니다. 반석. 150 그걸 만드는 반석을 만들어서 그 위에 내가 만들어 나가지 150이 반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세미 SM도 모래 위에 채워지고 판매사도 모래 위에 채워지고 다 모래 위에 채워집니다. 내가 왜 애터미에서는 옷도 판매사에 대한 옷도 소비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까? 내가 먼저 옷 세미 SM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초를 내가 정말 적어도 한 달에 보름에 150원 자동적으로 떠야만이 여러분 그다음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판매사 팀장 국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우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물건 팔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도전합니까? 판매사 한번 가고 나면 언제 또 판매사 갑니까? 또 팔아야 되나요? 150원 되고 나서 150에서 또 만들어 하면서 150 끝나면 나중에 250원 기본적으로 딱 만들어지야만이 좌측 250, 우측 250이 내가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는 250을 만들면 그 다음 두 번째 반석 위에서 이제는 시멘트가 내가 깊이 파여진 그곳에 첫 번째 그 기초가 되고 세미는 주축들을 놓는다면 이제는 SM은 정말 그 주축들을 할 수 있는 그 시멘트를 그 골격을 만드는 것이 SM 판매사 250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250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250에 도달하는 그 과정들을 동일하게 좌측에 하면 우측에 하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드라인 나는 언제까지 하루에 야 이번 달에는 나는 목표가 30을 이번 보름은 처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30을 도달하겠다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에는 내가 50, 50을 내가 어쨌든 만들겠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내가 만들어나면서 내가 적어도 3교라는 좌측에 150, 우측에 150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요. 하면 이렇게 1년 정도 되면 정말 오토팜이서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드라인. 정말 데드라인을 나의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면 내가 1번 사업자로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과 동일한 2번 사업자가 1번 사업자로서 동일하게 내가 겪었던 강점들을 만들어나면 2번 사업자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내에 있는 그 좋은 자산들 도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위에 바로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지 않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정말 허허벌판에 광야에 이름이 뚝 떨어진 같은 그런 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어느 나이든지 혼자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할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질 때 애터미는 성공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혼자 했죠. 그잖아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데 일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남해진 국장님 참 많이 도와줬죠. 진짜 남한일 국장님 전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비해서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인도네시아에 가정도 있는데 수없이 와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인도네시아 그 넓은 땅 그 아체에서 머나두에서 그 메단까지 그 거리가 한 6천 킬로 되는 거리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지 절대 제 성장은 스폰서가 없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철저하게 남의 국정 도와줬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또 우리 멤버 앞에서는 일본 사업자로서는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미팅하자고 사람들한테 나눕니다. 오늘 미팅 있습니다 하면 9시 미팅이 있다면 몇 명 올까요? 초반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오늘 아무도 안 오니까 미팅 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저는 미팅 장소를 정해놓고 미팅하자면 저는 9시에 저 혼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팅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팅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9시에 한다면 9시 존재 시작해서 저 혼자 30분 미팅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멤버들한테 보내고 또 미팅하자면 그냥 너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명 모이기 시작하고 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의 데드라인을 잘 설정해서 나는 세미 판매선 언제까지 판매선 언제까지 내가 하나하나 하면 여러분 제가 요즘 또 말하는 거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이라도 소비자가 내 좌측 우측에 한 명 이상은 소비를 시키자. 내가 적어도 내 좌측에 우측에 한 명이라도 소비를 하자. 그 한 명이 두 명 되고 세 명 되고 네 명 되고 다섯 명 되잖아요. 절대 내 소비 내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나 5만 PB 하루에 5만 PB를 타게 돼서 나는 어찌든지 앞으로 5만 PB를 내가 띄우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죠. 그럼 5만 PB를 어느 정도 안정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 내가 10만 PB를 내가 만들자. 여러분 10만 PB 만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좌측이 10만 PB, 우측이 10만 PB 만들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미 SMM입니다. 내가 좌측에 30만 PB, 15만 PB를 띄우잖아요. 20만 PB 띄우면 그게 바로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 설정을 실현 가능하게 내가 판매해서 되겠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숫자를 좀 응용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5만 PB 하겠다. 내가 좌측에 5만, 우측에 5만 하겠다고 딱 정해놓고 내가 시작하는 거죠. 하면서 도전하고 전화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구매하게 만들어주고 5만 PB 끝나면 이제 10만 PB 하겠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10만 PB는 띄우겠다. 그렇게 하죠. 제가 보니까 제가 좌측은 한 250 정도 떼요. 하루에. 우측은 잘 뜰 때는 150, 200까지 뜨는데 못 뜰 때는 70도 떼요. 그 차이점은 뭘까? 소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의 차이점은 뭐냐면 좌측은 이브리아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구매하게끔 니드들이 모든 사람이 구매하기를 합니다. 근데 우측은 니드들이 자기 포인트 맞추려고
자기 포인트 맞추려고 꼭 30만, 30만, 30만.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리드가 되기 원하면 30만 PB 맞추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30만 부족해서 조금 채우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30만 됐다고 멤버한테 전해가지고 난 이미 됐으니까 내일 구매해줘. 제발 고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30만 PB 오늘 됐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30만 PB 됐으니까 내일 구매하면 안 되겠냐. 그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잘해야, 내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성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브리아 같이, 이브리아는 어떤 때는 좌측에 차 똑같대요. 이브리아도 어떤 때는 좌측에 200, 150, 우측은 70 이래대요.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멤버들하니까 저하고 이브리아가 비슷하게 성장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아침하고 좀 다르죠, 그죠? 저는 똑같이 할수 없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설정을 잘해서 정말 실행 가능하게 플랜을 짜고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도움을 줬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지가 될지언정, 사장이 될지언정, 어떤 위치에도 상관없는데, 그 위치에서 존경받고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죠. 그 최고가 뭘까? 어떤 위치에서 최고가 뭘까? 최고는 많이 가진 자일까? 아니면 최고는 뭘까? 생각할 때, 최고는 내가 그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그 위치에서 나의 것을 그 최고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복제를 시키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아들을 참 많이 내가 양육을 했거든요. 여러분, 스승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스승으로서 가장 내가 살면서 가장 보람됐던 말은 뭐냐면, 내가 선생님 같이 살고 싶었다고. 내가 선생님 같이 살기 위해서 선교사 됐고, 내가 선생님 같이 살게 된, 그래서 제 제자들이, 제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들떨어진 것도 많거든요. 그냥 뭐 제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맨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완벽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좋은 리더들이 나오고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브리아도 나오고 또 이브링도 나오고. 근데 참말안 듣는 사람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계속 아톰에서 전진하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애템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스폰스와 많은 대화를 필요합니다. 아마 국장님 제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에 전화를 한 1시간 자꾸 우리는 야기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길 가면서 어제도 제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서 세타에서 집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1시간 걸리는데, 아예 차 안에서 같이 둘이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가 좋습니다. 니들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시시콜콜 이야기 하면서, 그 많은 대화들 통해서 또 전락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이 어느 한마디를 딱 던지면, 저는 그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팅 참여, 그 다음에 뭐, 초대, 이런 거 하면, 그 초대란 단어 가지고 또막 적어봅니다. 초대. 어제 초대란 단어 가지고 제가 막 적은 거. 결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막 적어봤습니다. 결단은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아껴야 하는 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적으면서 결단 밑에는 액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결단 하수변을 놓고 액션을 적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결단하고 미래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결단을 하면서 저는 화살 보면서 액션, 내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액션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거절받지 않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공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막 말리고 선교사 네가 왜 이걸 하냐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그래도 연봉은 1억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요즘은 제가 누구 만나가지고 야하면서 애뜸이 하자면 등록해요. 옛날에는 등록을 하면 막 거부했는데 제가 잘 되는 성공하는 거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로
사람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났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숨기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숨기지 말고 나눠주세요. 왜? 내가 나눠주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눠주는 순간부터 더 플러스가 되든지 더 새로운 것도 내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 자료도 내 것이냐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라면 더 많은 것들 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는 더럼 꿈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의 완성은 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우리의 꿈을 완성은 우리가 잘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죽는 그 순간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물론 어떤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힘들어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 존경받고 죽었을 때 우리는 정말 잘 죽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트미 에이스 센터에 여러분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남혜정 국장님 계시고 저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좀 교만하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닌가요? 왜? 저는 축복의 통로 맞습니다. 왜? 저는 죄를 위해서 살아가자니까 여러분과 함께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애트미 에이스 센터를 함께 모든 분들이 함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아침하고 강의가 좀 틀려서 미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진짜 명품 강의가 나와서 제가 너무 이제 소리가 작은 관계로 녹화를 다시 뜨려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다른 강의, 다른 또 다른 명품 강의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변 국장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스폰서의 마인드. 내 위에 스폰서는 없다. 내가 1번 스폰서다 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랑 아니면은 나는 파트너기 때문에 저 스폰서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는 거랑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제 병국장님께서 제가 도와드렸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나는 1번 스폰서라고 내 위엔 스폰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짜 와닿았던 게 뭐냐면 병국장님이 제가 도와주는 것을 그냥 도와준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시범을 보인다. 시범을 보인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무 오바해서 그 파트너분들을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 진짜 밤 늦게까지 막 상담해주기도 하고 제한을 두지 않고 막 했더니 아니 그거 결국에는 국장님이 끝까지 다 해줄 거 아니고 다 내일인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변 국장님은 아 저 일은 남 국장 일 이게 아니라 저 일이 내가 다 해야 될 일 지금은 시범 보이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1번 스폰서로서 계속 배워나가는 자세로 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업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스폰서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어야지 스폰서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다 이제 받아서 그게 다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 저거는 남혜진 국장님 일 또는 저거는 이명아 팀장 일 또는 김지은 사장이 내 스폰서니까 저건 김지은 사장이 해주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나의 성장이 안 되고 내 그룹의 성장이 결국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여기 이제 병국장님의 모범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리더분들을 이제 겪어봤지만 정말 병국장님처럼 정말 처음부터 리더 마인드로 한다면 빠르게 3년 만에 연봉 1억 가셨잖아요.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복제한 이브리아님 또는 링링
네, 이분들도 정말 내가 1번 사업자다. 띠모한테는 나는 배우는 거고, 내가 1번 사업자로서 내가 두 라인을 다 최종적으로 이끌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브리아나 링링이 그렇게 해나가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물론 이브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국장님 이상으로, 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의 마인드셋에 대한 건데, 나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핸드폰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반성과 오늘 할 일, 네,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였죠?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저도 안 되네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아, 맞아, 맞아. 네네네. 기초를 튼튼히.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그 소비자를 스스로 구매하고 결국에는 플러시 아웃. 없어지는 포인트가 많을수록 내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시 아웃이 많이 될수록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내 30만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위에 있는 파트너들이 구매하는 것을 통제하면 안 된다. 절대 통제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주셨고 정말 기초를 튼튼히 하되 기초를 튼튼히 소비자를 만들면서 기초를 튼튼히 세우되 기간을 정해야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나는 언제까지 몇십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고 나는 언제까지 몇십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철저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 네, 그런 말씀 오늘 전해주셨는데 진짜 여기 병국장님 말씀처럼 네, 따라가면 반드시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받는 오토 판매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하위에 많은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병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금이잖아요. 즐거운 금요일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께 박수! 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병국장님 강의들은 모든 분은 1년 만에 오토 판매사 가시고요. 좌우에 10명씩 파트너 사업자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불금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